안녕하세요.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여기 서해안풍어제 배연신군 및 대동굿의 그냥 전수교육사 김혜경입니다. 이곳은 이제 강화하전면 신봉리에 있는 금화당이고요. 오늘 이렇게 뭐 유튜브를 찍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, 또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를 찍게 된 계기가 저희 김금화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이북굿에 대한 자료, 또 그냥 이북굿으로 인해서 영상 이런 거를 남기고 싶어 하셨는데, 그거를 미처 못하고 너무 바쁘시다 보다 보니까, 나라 국문화 마찬가지였잖아요. 그런 짬이 없어가지고 그런 계기를 못 만들고 못하고 돌아가셨는데, 이북굿이라는 자체를 기초서부터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해서 모든 거를 다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영광이고, 또 감회가 깊고,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실령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이 금화당이라는 거는 선생님 살아서도 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, 내가 건립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? 늘 이게 올라갈 때도 걱정을 하셨고, 또 이걸 살아서 또 운영하면서도 보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운영하기도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는데,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북굿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, 이북굿에 대해서도 뭐 설명도 하지만 실제 자료도 남기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, 금화당을 앞으로 이제 빛이 나고 크게 발전하게 여러분들이 성원을 해서 그냥 힘을 좀 주십시오. 여기서 전수활동을 되게 많이 하죠. 이제 여기 금화당이라는 데서 내림을 하고, 또 신선생님을 만났다가 그냥 바로 헤어져서 이론적으로도 모르고 어떤 신을 모셨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. 그런 거를 저희 이제 단체에서 잘 다듬어서 손을 붙잡고 이끌어주고 이러는 단체가 될걸 제가 원하는 거고, 또 여러분들이 굿을 배우러 오면은 사설에서도 만세바지에서도 천하궁엔 삼해삼천 지하 구문 28소라는 게 모르는 사람, 야, 이게 만세바지로 들어가는 거, 근데 이거는 별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사설의 이 청배에서도 이론을 배울 게 너무 많아요. 이 굿은 무슨 굿인데 어떻게 하며 뭐를 중심으로 하는 건가, 이런 걸 저희가 가르치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굿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. 연금은 신에서 줘야 되고, 이거는 종합예술이거든요. 뭐 우리나라의 살풀이라든가 고전무용이라든가 춤사위 그런 것도 다 이런 굿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고, 이게 우리 토속 신앙이고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뿌리고 어리잖아요. 내림을 해서 굿을 배우려면은 기초부터 배워야 되고, 또 이북굿은 청배라고 그래가지고 사설도 있고 만세바지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닦고 갈고 하고 나면 또 서서 춤사위도 배워야 되고,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.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배우려면은 3년은 가져야 한 거리를 완벽하게 뛰고, 또 이제 12거리를 다 뛰려면 10년은 걸려야 돼요. 앞으로도 많이 보존을 해서 가르칠 거고, 이렇게 또 세세히 유튜브를 찍어서 12거리를 기초서부터 옷 거는 것도, 상 차리는 것도, 또 이제 춤사위와 사설하는 거와 굿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디테일하게 많이 내놓을 겁니다. 여러분들 거기에 애청을 좀 많이 해주시고, 그걸 보고 또 힘이 되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